요즘 하도 유튜브가 많고 유튜브 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요. 정말 힘들죠? 근데 유튜브는 이제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일보에서 유튜브 관련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내놓았습니다.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이런 제목인데요. 1편은 평산마을의 여름 한 달간의 기록 이런 얘기이고요. 2편은 팬덤이 쌓아올린 그들만의 세계.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집중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느냐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불순한 후원금, 선의와 공갈 사이. 이 돈을 뺏기 위해서 사실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은 절대 안 그러는 거 아시죠? 자, 네 번째, 정치권 필요할 땐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뒷짐 져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현재 대한민국 유튜브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일보의 시리즈였는데요. 이 시리즈에서 말하는 유튜브는 이렇습니다. 유튜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신의 공간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유튜브의 특성을 앞다퉈 활용하다 보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치 유튜버가 가장 많은 국가로 등극했다. 정치인이 하고 싶은 주장과 열성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할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면 사회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우후죽순 생긴 정치 유튜브로 인해서 상처 또한 깊어지고 있다. 유튜버들의 정파성은 날로 짙어졌고 선정적 폭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늘고 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읽어봤습니다만은 특히 정치 유튜브의 경우에는요, 자기 편향성과 확신이 강조되고 슈퍼챗으로 대변되는 이 수익 구조가 마약처럼 사람들을 갉아먹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유튜브 시장에서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자극적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끌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고요. 사람들이 다 듣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또다시 음모론과 함께 제시합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특정 상대방을 공격하고요. 그러면 그쪽 진영의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아,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들인데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내 편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많은 폐해를 낳은 대표적 유튜브 채널로는 강형석 변호사하고 김세희 씨가 운영하는 혹은 운영했던 가로세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끊임없는 명예훼손적 보도와 발언이 이어졌고요. 사람을 희화화시키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돈을 버는 구조로 발전해 왔던 것이죠. 이 방송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수 등장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는 아주 패소 전문 기관이 됐습니다. 다 이기고 있어요.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1인 유튜버에게 사실 확인 책임을 묻거나 유튜버 수익이 허위 사실 유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해서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배달 조작 사건을 방송한 1인 유튜버를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요. 유튜브는 조회수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작 방송이 발각된 이후에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수로 인해서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 강용석 씨가 나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합니다. 막 가요. 그리고 잠깐 이제 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다시 슈퍼챗을 또 달라고 해요. 그 구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비단 정치 유튜브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치 유튜브가 처음으로 제기된 의혹을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거나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 기능을 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튜브가 건전해지려면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방송되는 내용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람들은 기본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 전략은 기본적으로 편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순식간에 편을 바꾸면서 이득을 따라 쫓아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가치나 순수한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유튜브,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이러한 이치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용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